참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죠? 2020년을 보내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저희들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타나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이때입니다. 혹은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사망하기도 하는 슬픈 현실이 2020년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내를 병원에 후송하면서 집에 남아있는 남편이 그랬습니다. 나도 아프다. 그래서 아내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집에 혼자 남아있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였습니다. 외국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암에 걸려 요양병원에 있는데 요즘 병원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면회가 금지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를 병원에 둔 남편, 스테바노 할아버지, 81세 할아버지께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병실이 있는 창문 아래에서 길에서 아코디언을 키면서 평소에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코디언 소리를 듣고 아내가 이렇게 창문에 얼굴을 내다보는 장면이 신문에 실렸어요. 이렇게 그리운 사람을 볼 수 없는 이 슬픈 현실, 이 세계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런 슬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세계의 역사에 기록될 엄청난 재해가 2020년도 한 해를 휩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이러스에 걸릴지 안 걸릴지 확진자가 될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 전철을 타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만나는 대상이 확진자일지 아닐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상황을 지낸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오늘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불분명한 시대, 우리 오늘 건강하도록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친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이 사무엘 사사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사연들, 사건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말하면서 그 증거로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왔다는 의미죠. 예, 했습니다. 2020년도 무서운 바이러스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사무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였고 그리고 가나안 여정을 아니 그 광야를 지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정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 받았는데 그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할 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요. 그 풍요를 주는 신이 신을 모시는 이방인들의 그 신을 따라 섬기게 되었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불순종할 때는 적이 너희들을 쳐들어가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침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전쟁을 할 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비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죠. 자,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우리 본문 처음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인데요. 1절, 2절의 첫머리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이죠. 이 언약궤는 장막 안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입니다. 자, 장막 안에, 자, 그러므로 성전 안에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언약궤가 2절에 보시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랏 여아림에 있습니다. 성전은 실로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언약궤만 따로 기랏 여아림에 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니까 외적의 침략을 받게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왜 생겼는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겨 있고 이방 신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거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걸 알고 징계를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다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패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이 언약궤를 적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어디 도시에 놔뒀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함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가져가라 해서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기랏 여아림에 있었어요. 이런 이제 사연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 안에 있어야 되죠. 성전은 실로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이 상황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까? 좀 어정쩡하잖아요.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이때 훌륭한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방과의 전쟁에서 늘 이스라엘이 패하고 시달림을 받는 이유를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부러워했던 것은 자기네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하면서 고생하면서 아직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땅에서 이미 정착하고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곡식을 심어서 추수하고 그것으로 안정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이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물질의 풍요를 주는구나 부러워지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던 거죠. 예. 자, 이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얘기하죠. 그 이방신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는데요. 자,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동포들을 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자, 우리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 간의 국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전엔 적대 국가였잖아요. 그죠? 타도해야 될 대상이 제국주의인데, 자본주의인데, 국교를 맺게 하셔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많이 오게 하셨고, 언어와 생활 풍습이 같은 우리 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해서, 예, 하는 일이 생기도록 했고요. 그래서 참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런 것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이거 하는 거, 이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전염병을 돌게 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의 목적에는 내가 여호와다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자 지금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여호와다. 나를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살면서 물질의 풍요로움. 지난번에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첫 월급 받았을 때 너무 좋더래요. 자기 중국에서 60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만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첫 달 받은 월급은 그렇게 좋았는데 그게 뭐 둘째, 셋째 계속 되니까 익숙해지고 어느덧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이 목표인 물질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몸만 드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어려운 일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마음에는 이방신이 가득하면서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예,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은요,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우상을 버리라 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우상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뭐를?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라?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몸만 앉아있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몸대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 목걸이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다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어떤 분은 늘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이 나를 지켜준다고. 이건 물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마음을 교통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꾸자 합니다. 2020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 너무 많이 보여졌어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기쁘고 와,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힘이구나. 한중사랑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이 훌륭한 성도들의 힘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어려운 때를 버티고 지나왔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래도 사람인지라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때 있었죠?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방황하고 한순간 갈등하고 한순간 불순종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하는 말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정말 처음 시작이 신천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참 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예, 집단적으로 아주 그냥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방송에서도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 감염의 경우가 많이 생긴다, 염려가 된다. 이래서 교회 예배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제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분위기가 사람들 마음에 교회 가면 바이러스에 전염된다. 교회 가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 직장에서 상사들이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우리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예배와서 주님을 직접 뵙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알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방해받는 모순이 일어난 2020년도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실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몸대로 예배드리는 것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비대면 예배가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못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교회 가면 전염돼서 무서워서 못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님보다 세상이 더 편해지고요. 주님보다 물질이 더 좋고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는 게 사실 더 좋아진 적은 없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다 생각하고 교회 오는 것을 가장 금기시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요,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내 형편 뭘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한 20년 전에는 모두가 불법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하러 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불법 단속을 법무부에서 언제 한다 생각 안 하고 늘 해요. 늘 그냥 불법 단속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늘 출근을 하러 가도 걱정을 해요. 오늘 또 단속 나오면 어쩌나 이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 우리 법무부 직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주일에는 집에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단속하지만 주일에는 그렇게 단속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마음 놓고. 그리고 이제 저기 파출소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나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너무 걱정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불법으로 있지 말고 합법으로 있으라고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나가는 사람 검문하지 마세요 얘기를 했더니 뭐 그렇게 하겠다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꼭 같이 해야 되지만 막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야, 주일날은 단속 안 한다. 그래서 일하러 갔어요. 주일날 일하러 갔는데 평일은 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평일날은 목욕하러 갔습니다. 목욕탕에. 근데 목욕하러 나오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참,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얕은 깨를 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바이러스, 교회 오면 바이러스 걸린다고 굉장히 지킵니다. 건강을, 바이러스를 안 걸리려고 하는 건 건강을 지키는 거죠. 그죠? 나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건강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경우로도 상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그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열심히 신앙했기에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깊이 찬양하는 은혜가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섬겼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은 드물죠.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섬기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다 꺼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2021년도는 더욱더 성숙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이제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자, 7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걸 보면서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착각을 해서 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해서 온전히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정말 뭐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해서 완전히 아유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본 사무엘은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의 예배죠. 그리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는 거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어떤 때든지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만 제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 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해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예배 생활 충실히 하고 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늘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바라옵기는 2021년도에는 더욱더 성숙한 제자로 예, 내 마음속에 나만 아는 깊이 박혀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저희들 예,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여러분들 생방송을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소홀히 대충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주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0년도 이 어려운 때 지금까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도 그래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세요. 2021년도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